2017년 이전과 그리고 2018년 이후 분양 승인 실적이 평균 4만 호 수준에서 2만 6천 수준, 굉장히 계단 한 서너 계단 한꺼번에 아래로 내려온 것 같은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 2018년부터 올해까지의 분양 승인 실적이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그대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이전에 4만 호가 넘는 공급 물량, 분양 승인 실적에 의해서 최근까지 서울 아파트의 가격에 나타난 그 영향을 보시면 명백한 상승, 압도적인 상승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공급이 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상승을 견인했던 그 공급량 수치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수준으로 공급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가격에서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전세 가격에 먼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시장 움직임을 보면 그 사용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전세 가격 급등의 요인이 바로 이제 내년도부터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시장을 지켜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더 이상 지켜보기도 좀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수요 측면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 얘기 하시죠.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는데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인구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감소하죠. 그리고 가구 수도 사실 통계청 인구 추계를 보면 장기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인구와 가구 수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구 수 인구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래서 부동산 시세 하락, 이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논리의 연결이다라는 것이죠. 부동산 시세가 인구 수나 가구 수의 등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 측면을 보셨다면은 앞에서 보셨던 공급 측면도 같이 놓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수요가 감소하는 것 대비 공급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면 그 결과는 가격 상승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공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향후 3개년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표를 확인을 하셨고, 다시 수요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서울의 2인 가구부터 4인 가구, 그리고 가구 주의 연령은 35세부터 시작해서 44세를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통계청의 시도별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해서 2030년도까지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한번 집계를 해본 것인데, 아래 보이는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매년도 몇 퍼센트 정도 계속 줄어가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하락을 지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2021년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점은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로 갈수록 그 이전에는 마이너스 3% 이상의 조금 높은 수치로 하락세를 거듭해 왔다면, 그 하락세가 조금 진정되면서 2021년 이후부터는 가구 수의 감소 속도가 더뎌진다라는 것이죠. 수요가 줄어드는 그 수치 자체가, 수요가 줄어드는 정도가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공급은 대폭 하락하고 수요는 아주 약하게 줄어들고, 그 결과는 결국 수요 공급의 균형에서 수요가 압도하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 보셨던 두 개의 통계를 이제 나란히 놓고 이제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구 수의 감소, 수요 측면의 감소 요인입니다. 마이너스 2.5%, 내년도 이후 마이너스 2.5% 정도 가구 수. 제가 그 기준을 잡았던 35세부터 시작해서 44세, 2인부터 4인까지의 가구, 서울 아파트 시장의 주요 수요 계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수요에 해당하는 가구 수가 마이너스 2.5% 정도 감소하는 데 비해서 향후 3개년 동안 입주 물량 감소는
마이너스 34.9%에 달합니다. 공급 감소가 훨씬 심하죠. 이 결과는 당연히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서서 가장 처음 제1장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경제지표 중에서 통화량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세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순수하게 부동산의 수요 공급, 구체적으로 수요 데이터가 또 공급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놓고 살펴본 것이죠. 이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꼬여버리는 상황에서 1장에서 설명드렸던 통화량까지 가세를 한다면 이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락과 상승의 요인을 반드시 동일한 비중을 두고 똑같이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하락의 요인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시다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또 이제 무한 반복이죠.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집값 떨어지지 않을까요? 인구가 감소한다는데 집값 떨어지지 않을까요?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반문을 하시는 분들은 앞에 영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듣고 다시 오십시오. 모든 해답이 지난 강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놓고서 정밀한 판단을 내리면서 좀 현명한 투자자로서 이 시장에 생존해 계셔야 하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새 아파트의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 정도는 다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분야 중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그 승인 건수가, 인가 건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통해서도 과거의 공급량의 추계를 한번 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 보이는 그래프는 앞서서 이미 보셨던 공동주택 분양 승인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의 분양 승인 실적이기 때문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도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급량이 급감한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을 하셨고 그런데 이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의 주요 원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부터 시작해서 다음 단계가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착공까지 통상 관리처분 인가 착공까지 사업 시행 인가로부터 걸리는 총 소요 시간이 대략 한 3년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착공부터 시작해서 서울 아파트 입주까지 또 추가로 3년. 그러면 큰 무리 없이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면 이제 6년이 지난 후에는 여기에 보이는 이 막대 그래프들이 이제 아파트로 바뀌어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통상은 그거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6년 후에 다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그리고 2019년도에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실적은 곧 2024년, 2025년도에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진행이 된다면 말이죠. 근데 웬일인지 2018년도 2만 8천 건이 넘었던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건수가 2018년도 2,945건, 2019년도 2,555건으로 이건 거의 뭐 10%에서 20% 수준까지 벼랑에서 이렇게 민 것처럼 수직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수치를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정비사업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을 위한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18년 이후에 그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겨버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그 실적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분양승인 실적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역시나 2017년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 숫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를 관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 2017년 이전 대비 급락했던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 숫자는 2024년 이후를 관장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 2021년부터 2024년 혹은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어떻게 변동될지를 다양한 각도로 한번 예측을 해 보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급과 경제 현상 양쪽을 다 놓고 상승할 수 있는 요인, 하락할 수 있는 요인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모든 이 화살표가 상승 쪽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투자자, 현명한 투자자로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시고 또 성공을 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자기 합리화 같은 거 이제 좀 떨쳐버리시고 내가 잘못해 왔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까지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좀 큰 틀에서 서울의 내년도 이후에 시장 상황을 점검을 해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차를 거듭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끈을 이어서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지역별로 그리고 실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셔야 될 부분들 주택시장에서는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렸듯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도시와 경제 올해 온라인 강의를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주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똑같이 겪었던 이 정서에 의해서 시장에 팽배한 좀 그 암울한 정서에 의해서 제대로 시장을 바라보지 못하는 좋은 기회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피하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확인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기회 혹은 위험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해석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